안녕하세요. 행복한 꾸준하다 얘기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완주군 이서면에 있습니다. 이서면에 있는 엘림 다육입니다. 키핑도 하고 계시고요, 다육이 판매도 하고 계시는 엘림 다육이었습니다. 농장 하우스를 지은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서 엄청 깔끔하고 엄청 쾌적합니다. 완전 좋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키핑 안내 해드렸고요, 오늘도 두 번째 영상으로 해서 키핑 소개 잠깐 해드리고 다육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예요. 바깥에 주차장 시설도 아주 잘 돼 있고요. 잘 돼 있고, 이쪽에 보시면 새로 지은 요거는 이제 B동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본동은 저 앞부분이고요. 여기가 좀 공터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키핑 하우스를 지으셔가지고 이렇게 또 키핑 회원을 모집하고 계십니다. 주차장 시설도 완벽하게 잘 되어 있고요. 여기로 이제 주차장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저기가 입구예요. 입구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키핑 다이가 이렇게 깨끗하게 지금 설치가 다 돼 있어서 지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잠깐 설명하고요, 또 다육이 소개도 하고요. 오늘은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길러주신 거 다육이 묵둥이들 단품으로도 소개가 될 거예요. 굉장히 예쁘고 사이즈도 좋고요, 가격도 좋아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또 소개 이어지도록 할게요. 여기 새로 지은 키핑동입니다. 새로 지은 키핑동은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듯이 D자 형태의 D자 형태의 다이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밭을 정사각형으로 해서 밭을 만들어 주셔서 밭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고요. 그리고 천장이 6.1m의 높이에요. 굉장히 높게 지셨거든요. 높게 지셔서 햇볕이 좀 뭐라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염려가 덜하죠. 왜 하우스를 낮게 지면 햇볕이 뜨겁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서요. 좀 안 좋거든요, 다육이한테. 근데 키핑장에 있는, 그리고 다육이 하우스를 지으실 때는 보니까 높게 지으셔요. 그래서 높아야지 공기 그 흐름도 좋고 그 햇볕도 넓게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직광보다는 좀 연하게 받아야 다육이한테도 좋거든요. 너무 세버리면 다육이가 노지다수기 약간 지저분하게 크고 수영이 예쁘지 않잖아요. 근데 하우스에서 키운 그 키핑 하우스에서 관리된 다육들은 굉장히 수영도 예쁘고 색감도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최적의 시설로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 주셔서 다육이들이 예쁘게 커주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화풍 시설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보온 커튼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위에 보면 은박지로 되어 있는 은색이에요. 은색 차광막으로 시설이 되어 있고요. 모든 게 다 자동으로 해서 제어가 되는, 날씨가 추우면은 보온 덮개가 자동으로 쳐지고요. 비가 이제 하늘을 그 지붕을 걷었을 때 비가 오면 자동으로 또 감지를 해서 비닐을 덮어주고요. 그렇게 해서 온도만 맞춰놓고 가시면 알아서 다, 그러니까 그 창문을, 그러니까 천장 지붕을 열어놓고 외출을 하셨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왔어요. 그러면 그 알아서 얘네들이 지붕이 닫힌다고 해요. 그 정도로 최첨단으로 해서 시설로 쾌적하고 아주 깔끔하게 지어놓으신 이 키핑장 아주 깨끗합니다. 먼지 한 털 없는 것 같아요. 다이는 여기 지금 새로 지은 데는 D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D자로 만들어 놓으셨고, 요게 가격이 너무 좋아요. 요게 D자 다 쓰고 여기 밖까지 쓸 수 있는데 월회비가 10만원이고요. 10만원. 세 다이 이상 들어갔다고 해요. 10만원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높게, 제일 윗칸에는 이렇게 높게 지으셨어요. 높게 이렇게 제작을 하셔서 여기는 좀 높아요. 제일 위에는. 그리고 보시면 저 다이가 좀 낮아요. 일반 키핑장보다 낮더라고요. 그래갖고 구부려서 여기까지 손을 뻗어도 안전하게 다육이를 잡을 수 있고 화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딱 맞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무거운 거를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있어요. 왔다 갔다 이거 도르래 보세요. 이게 움직여요. 움직여갖고 요거 여기에다가 다육이를 담아가지고 왔다 갔다 이게 그냥 밀면 돼요. 밀면 가거든요. 요것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수도 시설이 두 개가 되어 있어요. 복도에. 여기 복도거든요. 여기 두 개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도 물을 끌고 가서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지어 놓으신 엘림 다육의 키핑장 내부입니다. 저쪽에도 보시면 논이, 여기 벌판이에요. 다 주위가 다 벌판이고요. 아직은 여기 지어진 지 얼마 안 됐고 또 홍보가 덜 돼서 우리 그 키핑 회원들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데요. 이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우리 인근에 사시는 전라북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오셔가지고 구경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장님과 커피 한잔 나누시면서 궁금한 사항 물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니은자, 이거 디귿자, 이쪽에 새로 지은 데는 이제 디귿자로 이렇게 진열대가 되어 있는데 저쪽 본동에는
니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디귿자잖아요. 이 절반만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잘려져 있어요. 잘려져 있어서 니은자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게 해놨는데 그거는 월 4만 원이래요. 그것도 가격이 너무 좋죠. 여기는 이제 새로 지은 데는 없지만 니은자를 쓰시는 분들께서 쓰다 보면은 다리가 늘어나니까 좁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넓은데 디귿자로 옮기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써보니까 그렇게 작아지더라고요. 점점 뭐 하나를 빌렸던 게 이제 두 개, 세 개가 되고 다섯 개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그 제가 얘기한 거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사장님의 명함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엘링 다육이고요. 여기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있습니다. 계좌까지 이렇게 있네요. 여기는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인데, 여기가 전주가 바로 저 아파트 있는 데가 전주래요. 그래서 전주나 다름 없다고 하시고요. 인근에 사신 분들 문의 주시고요. 저는 다육이들 또 준비된 데 있는데요. 그쪽으로 가서 또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밭을 이용해서 다육이를 키우십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보여드렸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키우시고 계셔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 창들도 많이 있고요. 자고 띄어서 여기다가 심어 놓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금 사이즈가 커가지고 저것도 이제 따로 화분에다 심어 주셔야 될 것 같은 다육이도 많고요. 바닥에는 이렇게 다육이를 이용하지 않고 여기다가 이제 흙을 다육이 전용토를 놓으셔서 밭을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고 계시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보시면 이런 데는 좀 햇볕이 덜 필요한 아이들은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나 애완염소 아이들은 바닥에 이렇게 낮은 지대에서 살 수 있도록 분류를 해 놓으신 것 같기도 해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예감을 해봤습니다. 우리 창들 이렇게 밭을 이용해서 사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키우고 계세요. 이렇게 많이 키우고 계시고요. 여기 바깥에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서 보여드렸잖아요. 바깥에 여기가 노숙장이에요. 노숙장 그 안에서 키핑하시는 회원분들께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여기다가 따로 이렇게 노숙장을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육이를 이제 노숙하시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마음대로 두고서 키우시면 된다고 하세요. 논이 많아요. 주위 다 논이에요. 공기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고요. 산도 여기 전라북도 김제 옆이거든요. 여기는 평야 지역이잖아요. 거의 논밭이 많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 없어요. 주위에. 그래서 바람이 아주 잘 통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요. 사장님께서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주신 거 제가 보여드리면서 선택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요. 묵둥이들로 해서 사이즈도 아주 좋고요. 가격대가 2만원, 3만원에 판매되는 아이를 지금 만원대에 데려가실 수 있도록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더 좋네요. 오늘은 더 좋아요. 지난번에 제가 7번까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오늘은 8번부터 이어지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은요. 창이 아닌 군생들, 목대가 있는 군생들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총 8종이에요. 8종이고 가격은요 9만원입니다. 9만원 세트 가격 모두 9만원에 맞춰주신 거고요. 여기 지금 백봉 철화를 드셨는데 완전 대박인데요. 여기 첫 번째부터 대박 아니에요. 이거 8번 세트 백봉 철화가 들어갔습니다. 백봉 철화 이렇게 크고요. 목둥이 백봉 철화 드셨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간도리스, 빨갛게 물들어지는 간도리스 군생입니다. 간도리스 지금 물이 안 들어있는데요. 이 아이는 빨갛게 물들어지고 입장이 굉장히 통통해요. 통통하게 지금 수영이 되어 있어요. 만들어져 있고요. 목질화가 다 된 간도리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라울을 넣으셨습니다. 라울도 중사이즈 라울이에요. 핑크빛이 살짝 이렇게 위로 들어왔고요. 꼭지점에 이렇게 있습니다. 통통한 라울 이런 사이즈로 해서 들어가고요. 요거는 8번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그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에요. 요것도 목대가 이렇게 굵은 아주 빨간색의 진한 물듬으로 보여주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목대가 있는 롱브레시물 좀 아주 이쁘죠? 요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파키포리아 넣습니다. 파키포리아입니다. 요것도 지금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목질화가 다 됐고요. 빨간색의 물듬을 보여주는 파키포리아입니다. 파키포리아 요거 들어가고요. 요거 8번 세트 헷갈리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스비큐아금이래요. 요거 금이 아주 하얀 백금이 아주 잘 들어갔어요. 이거는 목대 보니까 염자하고 비슷한 목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보시면 이거는 금이에요. 금
그 백금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복륜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거는 오수비큐아금, 오수비큐아금인가 봐요. 요거 들어갔습니다. 요거 들어가고요. 여기 염자도 있네요. 염자, 목대, 이렇게 목대 염자인데, 요거 염자, 칼라 염자, 빨갛게 물들어지는 아주 풍성한 군생이네요. 요거 들어갔습니다. 요거 염자도, 데려다 놓으면 돈을 벌게 해준다는 부를 상징하는 염자죠. 그래서 개업집에 많이 선물을 해드리죠. 그 다음에 사랑무. 분재형으로 만들면 너무 이쁜, 이거 지금 살짝 우짤한 거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럼 여기서 또 세잎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사랑무입니다. 요것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목대가 아주 굵고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군생으로 9번 세트를 만들어주셨는데, 가격은 모두 똑같아요. 9만원에 드립니다. 하나에 보면 2만원대, 요런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요런 사이즈로 요런 아이들은요, 3만원 정도에 드려야지 사실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고, 백봉차라도 가격 셉니다. 이거. 요것도 묵둥이로 해서 핑크빛으로 나온 아이, 요것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8점으로 해서 이거는 8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8번 세트는 이렇게 군생들로 해서 목대가 긴 아이들로 준비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9번입니다. 9번 세트가 9번 세트입니다. 9번 아메치스 사이즈가 15cm는 될 것 같아요. 엄청 큽니다. 아주 빨간색의 물듬으로 이렇게 빛이 나고 있는데요. 아메스트로. 와, 이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을걸요. 이 정도 사이즈면. 요거를 드셨어요. 요거 사이즈 아주 좋은 15cm가량 되는 아메스트로, 빨간색의 빛감을 보여준 아메스트로 넣으셨고요. 이거는 베라가모를 여기다 또 넣으셨네요. 베라가모입니다. 맑은 빨강으로 해서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빛이 나요. 빛이 나고 손톱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는 손톱을 가지고 있고, 빨강색의 물듬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요거 베라가모 넣으셨습니다. 베라가모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누커라 처음 보는 이름도 많아요. 저도 이런 거는 이제 10cm 정도 되는데요, 보라색에 물든 피멍으로 지금 올려주고 있어요. 입장 색깔, 입장 모양은 3핀 조금 비슷하네요. 100분 살짝 올려져 있고요. 요거 스누커라는 품종입니다. 요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인제금을 넣으셨습니다. 소인제금 이렇게 전체 사이즈 한 8cm 정도 될 것 같아요. 핑크색 복륜금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소인제금 이렇게 넣으셨고요. 요거는 TM인데 군생이에요. 군생으로 TM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엄마 몸이 한 8-9c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여기 자구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TM 묵둥이입니다. 요거 들어갔고요. 멀로를 넣으셨어요. 멀로 보여드릴게요. 멀로도 사이즈가 10cm가 넘어요. 지금 보라색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중사이즈의 멀로를 넣으셨습니다. 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메비우스 금도 있네요. 메비우스 금, 요것도 10cm 가량 되는 빨간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금줄이 살짝 보입니다. 요거 10cm 정도 돼요. 가운데 생장점 부분에 피를 확인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젤리 느낌이 나네요. 이거는 묵둥이라서 그렇습니다. 메비우스 금 들어가고, 불새, 지방시 닮은 불새죠. 와, 이것도 10cm 훌쩍 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맑은 빨강 빛감으로 내줄 겁니다. 불새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 10cm 넘어요. 그래서 총 8종으로 해서 이거는 9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9번 세트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0번 보여드릴게요. 멀로, 여기도 멀로가 들어갔습니다. 사이즈 중사이즈 멀로 한 13-14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핑크빛으로 살짝 보이네요. 멀로 들어갔고, 제이드스타가 가운데 부분이 매력이죠. 손톱 끝이 빨갛습니다. 제이드스타 10cm 넘는 사이즈에 이렇게 묵둥이로 해서 제이드스타 넣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TM이 3두로 들어갔어요. TM입니다. 묵둥이고요. 목대는 목질화가 다 돼 있고요. 요거 제일 큰 사이즈가 8c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3두 군생 TM입니다. TM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토스카넬리예요. 요거는 7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사이즈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인제금 여기도 넣으셨습니다. 소인제금 요것도 전체 사이즈는 요게 10cm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요거 소인제금입니다. 핑크색으로 해서 줄무늬가 이렇게 또렷하게 들어가 있어요. 부분에. 그 다음에 메비우스 금. 메비우스 금도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렇게 넣으셨어요. 그 다음에 나나우 꾸미니 군생입니다. 군생 이렇게 자구가 많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수영이 너무 멋지네요. 핑크색 물듬으로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불새 여기도 넣으셨습니다. 불새도 선명한 빨강으로 빛감을 내주는 불새예요. 10cm가 넘는 사이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요거는 몇 번 세트? 10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10번 세트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1번인데요. 여기도 멀로를 넣으셨어요. 멀로, 오렌지 멀로, 중사이즈의 멀로예요. 요거 들어갔고요. 100분 뽀얗게 있어. 너무 예쁘죠. 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방시? 이것도 지방시 같아요. 불새. 큰일 날 뻔했어. 불새입니다. 불새.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제방씨랑 저는 구별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불새입니다. 확실히 불새입니다. 둥근 한엽에 맑은 빨강으로 물을 내주는 불새. 완전 빨갛게 물 들어와요 이거. 그래서 불새라는 이름이 있는 것 같고요. 요거 여러분 불새 중사이즈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나나우꾸미니는 여기 작은 군생이에요. 셋, 넷, 칠두 군생이고요. 핑크빛으로 물 올라오고 있고요. 요 나나우꾸미니입니다. 요거 군생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카시오 조금인데 환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 보랏빛으로 물 들어와 있고요. 소독 길이가 길고요. 수영 멋있습니다. 요것도 한 8c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도 소인제 금을 드셨습니다. 소인제 금, 요것도 똑같아요. 다른 세트에 들어있는 소인제 금이나 똑같은 비슷한 수영에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백륜, 핑크색 줄무늬도 비슷하게 들어가 있네요. 요거 소인제 금 들어가고 뽑아서 다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 화분채를 안 갑니다, 여기는. 그리고 베라가모. 베라가모도 10cm 조금 넘는 사이즈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베라가모도 맑은 빨강으로 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라가모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플로리디티 3두 군생이고요. 전체 사이즈가 한 10cm 정도 될 것 같아요. 3두로 되어 있습니다. 와, 근데 맑은 체리색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플로리디티 완전 장장하게 다져져 있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로제도 빨간색의 물듬을 보여주는 거죠. 로제도 10cm가 넘는 사이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요거는 11번 세트예요. 11번 세트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보니까 이거 미니 고사옹 철한데요. 수영이 너무 멋지게 엮여 있어요. 보시면 생얼도 여기 있고요. 이 미니 고사옹도 빨간색, 진한 빨간색 물들어줍니다. 철화예요. 이거 철화 중사이즈고요. 철화로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 로네바스 철화도 넣으셨네요. 로네바스 철화 빨강색으로 물들어주면 너무 예쁘죠. 아주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로네바스 철화 들어갔고 사이즈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루쉘인데, 와, 얼굴이 몇 개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나 되네요. 공처럼 되어 있어요. 색깔 너무 이뻐요. 보라색으로 해서 손톱 끝이 살짝 뒤로 젖혀 있는데 매력 있어요. 이거 묵둥이입니다. 마루쉘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로리디티도 여기 들어갔습니다. 아까도 삼두 얼굴 봤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삼두 얼굴로 되어 있고요. 맑은 체리빛의 빛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플로리디티 군생 들어갔고요. 벤바디스가 사이즈도 너무 좋고 수영도 너무 예쁘네요.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12번 세트고요. 보세요. 너무 멋있죠? 사이즈 좋아요. 대품 같아요. 이거는 벤바디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토스카넬리 요거 한 6cm 정도 돼 보입니다. 토스카넬리 손톱 길이가 아주 길어요. 나중에 까맣게도 바뀌어요. 이거는 토스카넬리 완전 인기 있는 인기쟁이 품종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소인제 금을 드셨습니다. 소인제 금 이렇게 핑크색 줄무늬가 있는 소인제 금 요런 아이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메비우스 금도 들어가요. 메비우스 금입니다.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여기 색금 보세요. 이쁘죠? 빨강색으로 빛이 나네요. 중간중간 피멍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이렇게 들어가서 둘, 넷, 여섯, 여덟 개, 8종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주셨고요. 요거는 12번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2번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보여드려요. 13번. 13번도 아메치스. 아까 전에 저기 9번에도 있었잖아요. 아메치스. 10cm 넘는 사이즈로 이렇게 빨간색의 물들을 보여준 아메치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고사홍 철화. 여기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철화가 풀린 듯한 그런 얼굴이네요. 수영이. 와, 이쁘네요. 철화가 풀리는 것 같아요. 고사홍입니다. 고사홍 철화. 요거 들어가고, 여기도 로네반스를 드셨어요. 수영 멋있죠? 이거 맑은 노란색으로 지금 빛감 내고 있고요. 묵둥이고요. 수영은 요런 수영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밝은 주황색 물듬으로 나중에 전체로 다 물이 들어와요. 요거 로네바스 철하고요. 여기도 불새를 드셨습니다. 불새도 10cm 넘는 사이즈로 해서 불새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벤바디스를 드셨는데요. 아까 몇 번이지? 12번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래도 예뻐요. 군색 자구가 많이 달려있네요. 이거는 대신에 2, 4, 6, 8, 10개가 넘는 자구 이렇게 수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리디티 여기도 드셨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맑은 핑크색에 진핑크색으로 물들이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넣으셨고, 그 다음에 카시오 조금, 카시오 조금입니다. 한 이것도 7cm 되는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요것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마루쉘 공처럼 이 아이도 수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다 나왔어요. 자구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나 나와 있고요. 진한 보라색의 물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몇 번이냐면 13번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요건 13번이고요.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
요거는 아메치스, 여기도 아메치스를 드셨어요. 14번이에요. 사이즈는 13cm 정도 될 것 같아요. 맑은 빨강으로 해서 빛감이 너무 예쁘죠? 요거 들어갔고, 그 다음에 불새. 불새 들어갔습니다. 불새도, 앞전에도 불새 많이 들어갔잖아요. 똑같은 불새예요. 10cm가 넘는 사이즈고요. 이 아이도, 빨강색으로 물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플로리디티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플로리디티 보여드려요. 요런 수형이에요. 이거는 14번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토스카넬리. 토스카넬리도 여기도 한 6cm 되는 사이즈고요. 여기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소인제금도 앞전에 있었죠. 그 아이들이랑 똑같은 아이예요. 소인제금 넣으셨고, 벤바디스도 넣었어요. 자구가 많죠. 이것도 아주 풍성하고 수영도 너무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노란빛으로 바뀌죠. 벤바디스 군생 넣었고요. 그 다음에 나나우쿠미니, 나나우쿠미니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군생이에요. 수영이 정말 깔끔하고 멋지네요. 그쵸? 그 다음에 로네바스 철화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엮인 수영 보시고요. 아주 빨간색으로 지금 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총 8종으로 만들어져 있고, 요거는 14번으로 해서 가격은 모두 9만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9만원에 번호 선택으로 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트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요거는 이제 맞춰주실 수 있으시대요. 있으시대요. 그래서 여기서 소개를 한번 더 해드리는데요. 여기 총 12종으로 되어 있어요. 12종으로 되어 있고, 보시면 여기 피치컬 들어가죠. 그다음 레인드랍 목대가 있는 아주 굵은 목대가 있어요. 이거 드랍 부분이 나중에는 요거 보라색으로 진하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드랍이 그 뭐라 하지, 물방울이 딱 떨어져 있는 느낌이라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진 거예요. 빗방울. 그래갖고 레인드랍이라고 된 거고요. 6종 마리아 들어갑니다. 맑은색으로 색깔 내주는 6종 마리아. 그 다음에 토스카넬리죠. 이거 토스카넬리도 한 이것도 7, 8 정도, 얘도 한 8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요 칼로스 요거 색깔 맑게 들어왔고요. 라즈베리 금 들어갈 거고요. 랑콤 여기 한 5cm 정도 되고요. 도테랑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맥스몬입니다. 색깔 너무 예뻐요. 이거 맥스몬이고요. 레드벨벳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멜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시오 적금입니다. 카시오 적금 멜즈 맑게 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요거 세트 12종이고요. 가격은 6만원이에요. 6만원에 이렇게 맞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트 소개는 다 해드렸어요. 이거는 12종 세트라고 주문하시면 되시고요. 나머지는 번호 세트로 해서 번호 보여드렸잖아요. 번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있는 다육들은 다 뽑아서 보내드려요. 여러분, 다육이만 보내드립니다.